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신가요? 한국과 베트남의 자랑인 박항서 감독은 이번 일본과의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에 아쉽게 패배하여 승리하지 못함을 미안해하면서도 일본전 무승부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베트남은 역대 단 한 번도 월드컵에 진출해보지 못했던 축구로선 매우 부족했던 팀이기 때문인데요. 월드컵 경기에서 뛰어본 것만으로도 베트남의 축구 역사를 새로 쓴 것이고 이 결과는 박항서 감독의 슈퍼 매직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팀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인터뷰에 임했는데요. 우선 최종 예선에서 1승 1무 8패를 기록했다. 결과 자체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베트남 팀에겐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 특히 일본 원정 경기라서 더욱 집중하였고 이기기 위해 노력했다.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일본전 무승부로 베트남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서 기쁘게 생각한다. 베트남이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점을 따낸 건 이번이 역대 처음입니다. 결과는 패배하였지만 베트남 입장에선 모든 것이 처음 있는 새로운 경험이고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인데요. 베트남은 일본의 6연승을 당당히 저지하고 동남아 축구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무승부이지만 베트남은 축하의 분위기인데 반해 일본은 오히려 큰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베트남에 대해 여러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베트남은 최하위 팀이라 못할 줄 알았는데 1대1 무승부를 만들어서 6연승을 못했다. 베트남이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더라. 박항서 감독이 리더십이 좋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매직이라더니 경기력 괜찮더라.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의 새로운 신화를 써온 박항서 감독. 베트남 축구팀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일본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이 황당한 양성 판정 기준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음성이었던 베트남 선수와 통역사를 경기 전에 격리 조치시킨 부분인데요. 일본이 홈팀으로서 배려와 원정 국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감독으로서 생각한다. 면서 감독으로서 베트남을 대표하여 강한 항의를 하였고 팀을 위해서 나 혼자 3일 격리도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축협은 PCR 검사를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주지 않아 너무 황당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팀을 위해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팀은 박항서 매직과 함께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항서 감독을 응원하시는 분은 댓글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드포스트TV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